네, 경기 침체는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연착륙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올라와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시장에 좀 입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짧은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린이도 있고 뭐 30년 가까이 뭐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있고 네. 뭐 저도 20년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시 격언은 그렇습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하면 된다. 네. 이게 뭐 우리 꿈이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 15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시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뭐 코스피도 말씀하셨던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주간 지수 자체가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2,350선까지도 회복을 했고 또 특히 그런 이유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상승률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계속 빠져만 나갔던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좀 사들이는 부분도 있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2분기에 대기업 잠정 실적을 보면 조금 좋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총 1위 대장주니까 가장 주목하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비워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논란들이 많은데 그건 개인이 판단하십시오. 그건 뭐 어떤 거라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매출만 따지고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다. 이제 반등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움직임이 살짝 비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는 시장이 좀 떠먹여주는 대로 받으면은 사실은 그렇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투자는 본인이 네. 하는 것이고 그거를 네. 감내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를 좀 주목을 해보면 그렇죠. 좋을까요? 우리가 왜 이제 뭐 1위 1비 하지 마라. 요즘에 무슨 여론조사에 지지율에 1위 1비 하지 말아서 깜짝 놀랄 사안이 뭐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1비 할 필요 없죠. 하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어떤 지표나 지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느냐.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 고물가고 이 물가가 상당히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의 피크아웃, 정점이 언제쯤 도달될 것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지수 흐름의 좌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14일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빅스텝을 할지 말지 여부. 이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올린다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고물가 상황이고 다른 국가보다도 더 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또 한국 경제, 한국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종목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운송, 에너지,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쪽이 어디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행 측에서 안 올릴 리는 없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뭐 우리는 금리 인상을 염두를 하고 또 시장에 임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은행주를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나 특히 이제 기관도 더 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4대 금융지주의
주식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봐도 이 호실적이라든지 또 배당 또 실적 기대감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금융의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간에 한번 제가 짚어드릴 때 은행주가 경기 방어주가 된다.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을 주목하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금융에 사고가 많이 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올라갈 만한 이 여지가 있는 쪽이 그래도 3회 금융지주에서는 우리 금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금융이 배임 사건이나 횡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지표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이슈보다는 우리 지표상으로 우리 금융이 평가돼 있느냐 아니면 고평가돼 있냐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시장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4대 금융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의 피해주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이자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은행주가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은행, 특히 4대 금융은 정부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아, 이자 장사하지 마. 이러면 누가 피해 있겠어? 소비자 국민이 피해 입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공식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국내 정치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주의 부진은 이 새 정부의 리스크 탓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하반기에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돈을 많이 빌린 중견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막 지점장실에 이 중견기업들이 항상 와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감안한다는 거죠. 소비자들 특히 이제 대출 쪽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자 장사를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정부나 금융감독원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정의.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은행 종목에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은행주 짚고 왔고요. 일단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은 신한금융투자이고요. 반대로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 늘어나서 이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증권주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를 다 묶으면 뭐 은행주 있고 네. 뭐 증권주 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들의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권주는 조금 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증권주예요. 물론 이제 증권주도 내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 시장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증권주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이다. 이런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가려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의 자산이라든지 뭐 PF, 채무 보증 등의 건전성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증시가 좀 좋아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증시가 지금 베어마켓에서 오래 가면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된 물론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렇지만 증권사들도 아 주식 시장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쉬어가야 되는 종목이
정권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적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배당도 좀 낮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뭐 삼성증권이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들 나오곤 있지만요. 말씀처럼 만약에 실적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당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이 증권주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쪽은 키움증권입니다. 아무래도 키움증권 쪽에서 조금 더 매출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가운데서는 보험주가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위험할 때는 보험을 어디가 들어도 뭔가 보험될 게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업과 종목을 따져볼 때도 경기 방어주로서 지금 현재 보험주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정말 보험주가 보험주인 것이 실제 이 보험사들이 이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많이 차단했어요. 우리가 실손보험도 한때는 나가는 보험 지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손해보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백내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곧잘 이렇게 50대 이상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뭐 입원 치료까지도 연결되고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판결을 통해서 줄어드는 역전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보험사로부터는 나가는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험은 나중에 본인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언젠가는 혜택을 본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 이 보험을 지금 당장 해지하는 수준까지 경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생보사들도 그렇고 금리 상승 수혜를 아직까지도 오히려 보험사들이 혜택을 좀 못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8월, 9월, 4분기 시점에 보험사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와 상대적 비교를 할 때 현대해상 쪽이 좀 주목을 받는다. 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어떻게 좀 편입을 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저는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양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포트폴리오는 시간적인 완급 조절도 필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 종목을 좀 많이 담았다가 어떨 때는 이 종목을 좀 내놨다가 그런데 지금 보험주가 경기 방어주로 괜찮다는 것은 1, 2년 정도는 담아둬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네. 그러면 2년이 가까워지는 1년 한 6개월쯤에는 그때 가서 가지고 있는 양을 좀 늘려놓은 보험주를 판단을 하고 조절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양적인 조절과 또 시기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장 대비 나은 성과 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뭐 아주 뭐 대박 큰 폭으로 상승을 노린다. 이건 보험주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또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이나 메리츠화재나 하나손보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판단할 때 그래도 나는 이 기업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결정을 통해서 순이익을 지금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좀 더 바구니에 담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역시나 피난처로 꼽힐 만한 것은 보험주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